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오늘 뉴욕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기리는 경축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의 광복절 경축행사에는 많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취재 박소현 기자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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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하늘에 대한민국 광복을 축하하는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는 뉴욕 한인회 뉴욕총 영사관, 광복회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기적적인 우리의 광복을 우리가 뜨겁게 생각하며 이것을 역사적 가치로 연결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독립정신, 이 광복의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경축식에서는 김기현 뉴욕총 영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했습니다. 김기현 총영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이전보다 더욱 갖추겠다는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우리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광복절 72주년을 맞는 이 즈음에서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또한 한미관계를 더욱 돈독해 나가고 김승도 광복회장도 기념사에서 선열의 독립운동 정신을 깊이 새겨 후손에게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2세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제2세 광복회를 만들어서 이런 역사를 우리 자랑스러운 이 공동공단들의 역사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일레인 필립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뉴욕주의회가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추모 결의안을 뉴욕 한인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가져 경축식의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경축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만세 삼창과 광복절 노래 제창이 이어지고 가야금과 바이올린 선율이 어우러지는 봉선화 노래로 72회 광복절 경축식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뉴욕시 의회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한인 2세, 3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가하는 광복절 기념 리세션도 열렸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